자, 이번 종목은요,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는 뭐 회사 내용이 다 괜찮습니다. 동종목은 기술적 분석만 하면 그런 기술적 분석만 하면 되는 종목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재무 구조가 나무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고점이냐 저점이냐,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 지금 11,000원대에서 10,000원대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번 와가지고요.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다시 요 구간에 1월 달에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약100한30% 정도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상승 추세선은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중대 변곡 구간이라서 상승 추세가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을 주는 그런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은 중기는 상승장이지만 단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12,000원에 12,100원쯤 정도 되네요. 12,1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1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12,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수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12,160원대에서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12,1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12,100원을 이제는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중대 매물벽에 그 매물가가 지금 점점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압력 구간이 점점 금액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추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12,300원입니다. 12,300원이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이게 마지막 지금 저항대이기 때문에 12,15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12,300원의 마지막 매물, 아까지 12,300원이라고 그랬네. 제가 12,500원이네. 12,400 한 30원 정도 됩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막 찍었기 때문에 12,300원의 마지막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아주 강한 추세가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지 않으면 절대 이 구간을 쉽게 돌파를 지금 현재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누적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벽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당분간은 못한다. 시간이 걸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무구조는 괜찮은데 현재 이 매수 구간이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가 없는 구간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고평가 구간에 매수했다가 한번 물려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 매수 땡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은 어떤가? 이거는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냥 내돈 주고 내가 내 시세에 맞는 그런 주식을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냉정하게 따진다면 이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시세를 돌출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이 200개가 넘는데, 굳이 이건 뭐제값 주고 사는데 뭐 투자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더 좋은 종목도 많은데, 고평가는 아니지만 내돈 주고 내 가치를 형성이 되고 있는 현재 시가에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다. 왜?
더 싸고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종목은 저 같으면 지금 매수는 안 합니다. 그래도 뭐내 가치에 비해서 막 두토막이 나든가 한 반토막이 나든가 그래야 그래도 투자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해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자, 2년 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500% 1000% 수익이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전부 다 매도 쳤고요. 지금 손실 나는 종목은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나도 절대 손절 안 칩니다. 왜?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거죠. 다우 데이터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냥 제값 주고 사는 종목이다. 별로 투자 메리트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아직까지는 매물벽에 때려맞고 밀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아직까지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회사의 내용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단지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러분들은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실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